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.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처음으로 경찰 조사에 출석했습니다. 임 전 사단장은 수중 수색을 지시하지 않았다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인물인 최재형 목사를 소환했습니다. 최 목사는 공익 목적을 위한 잠입 취재였다고 주장했는데 직무 관련 청탁이 오갔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. 국민의힘 추경호,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두 원내대표가 오늘 처음으로 만났습니다. 22대 국회의원 구성, 이번 달 말 재표결이 예상되는 해병 특검 등의 현안이 논의될 전망입니다.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살해당한 사건과 관련해 20대 피해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경찰은 피해자 중 한 명이 국내로 입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어젯밤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. 정부가 올해 안에 2조 8천억 원 규모의 신규 벤처 펀드를 조성합니다. 특히 비수도권 지역 창업 생태계 강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.